오늘은 3월 26일이고요. 오늘 벚꽃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오늘 벚꽃은 거의 만개한 수준입니다. 나무 꼭대기 부분에 있는 꽃망울들을 제외하고는 아랫부분에 있는 꽃들은 완전히 다 피었습니다. 오늘 오랜만에 파란 하늘이어서 벚꽃하고 아주 잘 어울립니다. 이제 제법 벚꽃길이 벚꽃 터널처럼 보입니다. 벌써 바닥에 떨어진 벚꽃들도 있고요. 바람이 세게 불 때는 제법 벚꽃이 날립니다. 오늘 세차를 맡겼었는데 세차를 찾은 김에 광안리 쪽으로 드라이브 한 번을 했는데요. 여기는 이제 광안대교를 건너서 광안리 벚꽃길을 보러 갔습니다. 광안리 벚꽃길은 차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는 그래서 앞을 보는 것보다 선루프 위를 보면 참 풍경이 좋습니다. 이제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면 이 단지 사이에 이렇게 벚꽃 터널이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양쪽으로 차들도 복잡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여기는 주택가니까 이곳 사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벚꽃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.